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그 백오 신도시에 있는 중흥 S클래스 아파트입니다. 백오 중흥 S클래스 아파트의 그 위치를 보면 위치는 그 백오 신도시 중에서도 월곶 쪽에 가장 그 근접해 있는 그런 아파트죠. 그래서 월곶 포구의 건너편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천 논현동 한화 꿈에 그린 에코 메트로 그 단지와 바다를 경계로 해서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그런 아파트로서 지금 백오 신도시에서 보면 백오 신도시 중심으로부터는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이제 신세계 아울렛이 있고요. 신세계 아울렛을 지나면 이제 백오 신도시의 그 신도시들이 신도시 아파트들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오 그 중흥 S클래스에서 인천 논현 에코메트로까지는 또 그 해넘이 다리가 있어서 그쪽으로 도보로 이제 그 해넘이 다리를 이용해서 인천 논현 에코메트로 단지 앞에 산책로도 갈 수가 있고 또 백오 그 한울공원 산책로 쪽으로도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으로 보면은 거리상으로 보면은 달월역이 굉장히 가깝습니다만은 달월역 바로 옆에는 이제 그 철도공사의 정황 차량 기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그 길이 그쪽으로 원활하게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가지고 거리는 가깝습니다만은 차로 이용하기는 약간 불편한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여기서 버스를 타고 월곶역이나 또는 오이도역으로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백오 중흥 S클래스 아파트는 중흥 토건에서 건설을 한 그런 아파트고요. 총 20개동으로 되어 있고 1208세대 그리고 평형으로는 30평형과 34평형으로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층은 19층에서 29층까지 되어 있고요. 용적률은 199%, 건폐율은 13%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 입주를 시작했고요. 주차는 1.23대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분양할 당시의 분양가는 국민 평형이죠. 전용 84제곱미터가 2억 7200에서 3억 1200까지 분양을 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최고 실거래가는 2021년 7월에 8억 7500까지 나갔네요. 상당히 높은 금액까지 올라갔었군요. 예. 그리고 2023년 3월 현재 그 실거래가는 4억 6500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2023년 3월 매도 호가는 4억 5천에서 8억 5천까지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8억 5천은 이제 그 약간 과한 금액으로 보면 보통 4억 5천에서 한 6억 사이 그 정도의 매도 호가가 나와 있는 평균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2억에서 4억 2천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백오 신도시 하면은 가장 그 이쪽에 그 여론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것이 800병상 규모의 서울대학병원이 이쪽에 건립을 하는 그런 예정이 돼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인기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요. 아직까지 이제 착공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여기도 착공을 하겠죠. 그 송도 국제 도시도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 착공을 한다고 이제 그런 계획이 발표가 되고 나서도 한 12년 정도 지난 현재 이제 올해 이제 착공이 됐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서울대학병원도 아마 조금 더 있어야 착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그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 강남이나 사당 서울대 입구역으로 가는 광역버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주변에는 그 관광지가 많습니다. 이쪽이 서해안이다 보니까 송도 국제 도시에도 또 오면은 뭐 송도에 볼거리들이 많이 있죠. 송도 센트럴 파크라든가 또 송도에 오면은 그 트리플 스트리트라고 해가지고 구역이 세 구역으로 나눠 있는 그런 뭐 복합 쇼핑몰, 뭐 쇼핑몰도 있고 그쪽에 이제 그 음식점이라든가 아이들 놀이기구, 무슨 그다음에 동물들 그런 뭐 카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운동을 할 수 있는 뭐 볼링장이라든가 당구장 뭐 이런 시설도 있고 아이들이 그 뛰어놀기 좋은 그 스카이퐁퐁 그 뭐죠? 스카이퐁퐁 말고 그 이제 덤블링 하는 뭐 그런 놀이기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쪽이 주말 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서 바로 옆에 가면은 오이도라고 있습니다. 오이도는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멋진 그 인증샷을 찍을 수도 있고요. 서해의 그 멋진 일몰을 배경으로 해서 연인과 또는 가족과 산책도 할 수 있고 또 날아가는 갈매기에 그 새우깡을 던져주는 아주 그런 즐거운 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그 오이도에는 횟집과 칼국수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맛있는 칼국수도 먹고 회도 먹고 그 뚝방길에서 산책을 하면서 넘어가는 석양을 바라보면 정말 운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또 보면 대부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도 하면은 또 거기도 칼국수와 횟집들이 많고요. 그쪽에 관광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도에서 조금 오면 이제 그 대부 해솔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대부 해솔길 1코스입니다. 거기가 이제 개미허리 아치교라고 해서 거기도 이제 그 일몰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 촬영들을 많이 하는 그런 곳이고요. 또 그 방향으로 또 계속 오다 보면은 탄도항이라는 데도 있는데 거기도 역시 이제 그 탄도항에서 누에섬까지 바닷물이 빠졌을 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길인데 거기도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진 찍으러 여러 번 갔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관광지도 많고 살기에도 쾌적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멋진 아파트인 배구 중흥 S클래스 아파트를 오늘은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예, 오늘도 저와 함께 아파트 소개하는 영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